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조코치 독성의 규장서의 대표리더 이용규입니다. 멘탈의 연금술 습관 챌린지 오늘은 그 48번째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라 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만 문제와 갈등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싫어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야만 강점이 더욱 빛납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잘 훈련해서 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케이크를 굽기 위해서는 좋은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레시피란 훌륭한 책과 코치,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다양한 전략과 지혜, 철학입니다. 하지만 레시피만으로는 맛있는 케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레시피 외에 각종 다양한 장식이나 첨가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첨가물이 크고 작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갈등을 극복하는 스토리가 없는 성공은 빈약합니다. 지루하고 뻔합니다. 더 많은 문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성공은 활력이 넘칩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처럼 우리는 쓰레기로 황금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진짜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피하고 싶은 것, 내다버리고 싶은 것,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것들을 황금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잘하는 것을 잘합니다. 반면에 싫어하는 것은 좀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점을 더욱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싫어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에 방해받는 상황에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점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약점을 해결해야만 강점이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무결점의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점을 쓰레기로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채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놓아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이 책의 저자 보더 셰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있으면 늘 불안하고 부족한 성에 차지 않는 결실을 얻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훌륭한 요리로 승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워크힐에서 바라본 눈 덮인 한강을 촬영해 봤습니다. 거대한 아이스링크처럼 하얗게 빛나는 한강이 지금 이 시기에 아주 돋보입니다. 이상은 인생이 모자 코치 이용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